곳이 이 아이들은 원래 외국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있네요. 물가입니다. 바로 물기에 붙어서 살고 있네요. 아, 는쟁이냉이가 보입니다. 는쟁이냉이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서 색깔을 보세요. 겨울 색깔을 보내느라고 이렇게 초록색이 없이 짙은 낙엽 색깔로다가 숨어서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는쟁이냉이입니다. 여기도 있네. 이제 막 나오네. 산갓나물. 작년 꽃 폈던 자락이고요. 잎사귀를 띄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짙은 보라색이죠. 는쟁이냉이입니다. 산갓나물이고요. 생강나무가 인제서 꽃이 펴갖고 여기 집심나물도 보이고 금개불도 보입니다. 벌써 금개불이 꽃 폈네요. 여기도 있고 금개불입니다. 가냘프게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꽃이 여기 꽃송아리 여기 꽃송아리도 또 계속해서 필 거고요. 이건 선악초 집신나물입니다. 여기 금개불이 큰 거 있네. 뭐 줄기차게 꽃 필 것 같아요 이제. 현어색 군락지입니다. 현어색.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꽃이 피어나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현어색 군락지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을 피고 있네요. 초호 같습니다. 초호, 밭꽃. 꽃이 피면 투구꽃이라고 하는 거. 독초예요, 초호. 여기 현어색도 꽃을 피웠습니다. 현어색이 아주 피었네요. 얘들도 현어색이고, 그 옆에 있는 애, 이 아이들도 현어색입니다. 같이. 근데 독초예요. 이렇게 이쁘긴 해도 독초입니다. 정말 이쁘죠? 올 여름을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시원하게 해줄 계곡물입니다. 계곡물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실 겁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